예고한 대로 성경이나 좀 읽어드릴게요. 또 일요일이니까 설교 좀. 홍익성서학당입니다. 제가 목회자는 아니고요. 목자입니다. 보살이 목자죠. 저는 제 생을 보살도를 걷는데 바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불문하고 해야 돼요. 왜? 저는 제가 불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교분들도 지금 조계종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 안에 신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끝물입니다. 끝물 지금 말세 중에 말세에 왔어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살아있지 않은 한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저한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불성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불성 안에서 답을 찾으신 분들이 나와야 이 해결책이 나오지. 몰입애들한테 지금 계속 이 맡기고 계시면요 나라나 종교나 다 끝물입니다. 교회 똑같아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개탄을 하는데요. 세습교회에 오래 계셔 분들, 본 분들 글을 좀 읽었더니요. 세습교회라는 게 왜 문제냐? 완전히 장악한대요. 모든 권한을 목사와 그 가족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래요. 모든 거를 결정하는 돈부터 뭐 누구 자리 하나 주고 말고 완벽하게 통제된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또그 안에 계시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누구 하나 답을 못 찾고 있는 이 상황인데 답이 왜 없어요? 지금 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말을 안 듣고 계신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그냥 따라봐라. 요 말을 안 들으시고요. 불교도 똑같아요. 그냥 육바라밀 하나 믿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꾸 현실적인 계산을 해요. 불교가 이럽니다. 당장 뭐 하나 개혁안을 제가 주장해도요. 아, 또 불교가 기독교를 또 견제해야 되고 막 종교관에도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나 이런 불교에 밀리지 않게 뭘 해야. 그런 마인드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유대교에 밀릴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못 돼요. 오로지 중생을 위해 대속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가. 위대한 성자가 많이 나온 종교는요. 영빨로도 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영빨이 없어요. 지금. 뭐가 있겠어요. 일반인들 같은 머리 쓰고 있는데. 소시오패스들만 득실대고. 거기 또 신자분들 따라가서 거기 또돈 보태고 있고. 그 보면 안타깝죠, 제가. 거기서 거기다 돈다 쓰시고 와서 견성은 여기서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속상합니다. 다 거기다 돈 쓰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안타깝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도 하는데, 불자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보살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부처경이라고 해도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미타불하고 예수님을 같이 봅니다. 뭐 제가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불경에서 말한 극락의 교주인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인 인간 중생 중에 제일 갈 때까지 가서 이 불성의 온전한 구현자이신 아미타불과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라고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 이두 존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본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저는 그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같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뵙고 뭐 악수라도 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철학과 종교를 28년 공부한 그걸 가지고 판단할 때 팩트만 가지고 판단할 때도 이런 부정할 근거가 없어요. 같아요. 같은 스토리예요. 똑같은 스토리인데 제가 어떻게 다르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부르나요? 빛이라고요. 빛. 아, 하느님. 그것도 예수님은 또 하느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성부가 빛이다. 우린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니까 온전해져라. 그러면서 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이다. 본인이 또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없다.
어둠들은 나를 싫어한다. 왜?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미타불이 이름이 뭐죠? 번역하면 무량광이에요. 무량광불이에요. 한문으로. 무량한 빛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는, 그럼 성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는 뭘까요? 빛이요. 빛 부처님.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대일열에 그러잖아요. 태양열에. 태양빛이에요. 광명한 빛. 노사나불은요. 비라는 강조만 빠졌지 빛이에요. 어차피. 비로사나불, 노사나불, 아미타불이 법신, 자수용 보신, 타수용 보신이라고 다 보신, 법신과 보신인데. 이거예요. 비로자나는 법신이에요. 우주, 성부 자체. 노사나는요. 자수용 보신이라는 건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해당돼요. 그럼 그 영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보신, 예, 그 영혼을 갖춘, 그 영혼육을 갖춘, 개체성을 갖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빛이면 자녀도 빛이지, 다 빛이지. 그럼 이걸 펴놓고 저더러 다르게 하라 그러면 제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하지? 다 같은데 이름도 같고 설명도 같고. 그럼 아미타불이 그 발언한 게 뭐지? 내 이름을 외면 열 번만 해도 극락에 올수 있게 안할 거면 나 성불 안 한다고 했던 양반이에요. 그 아미타불의 원이 모든 중생들이 내 이름만 대면 천국 갈수 있기를 하고 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앞으로 구하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더러. 그래서 그럼 또 아미타불이 원을 했어요. 내가 장차 성불한 뒤에 그 원이라는 게요, 내가 장차가 부처가 되면 극락을 만들 건데 그 극락에는 이런 양반들이 반드시 와 있어야 된다. 올수 있어야 내가 성불할 거다. 그러니까 우주 성부가, 그러니까 즉 이거죠. 비로자나 부처님, 위대한 그 부처님이 요걸 보장 안 해줄 거면 나 성불 안 하겠다라고 48가지 원을 세워요. 그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 꼭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얘기를요. 어떤 비유를 들어요. 어떤 뭐 어디죠? 농장 같은 데서 일하는데 처음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도 같은 돈을 주고 마지막 온 사람한테도 같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야, 내 맘이야. 그럼 우리가 볼 때도 좀 억울한 것 같죠? 더 오래 일했으면 더 줘야지.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똑같이 다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활동한 보살도 천국에 가고 나중에 그 보살들이 도와서 깨달은 중생도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심입니다. 이 일반인 계산은 이해가 안 돼요. 보살 마음이, 그래도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당신 나보다 좀덜 받아.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보살 마음이 다 그러죠. 내가 고생해라도 해서라도 당신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결국은 그 나중 될 사람을 도와서 결국 하나가 되게 하자는 그 도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다고 깝죽대다가는 오히려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서로 도와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고 끝난다. 이게 도마보국면은 이게 이 얘기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텐데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미타불이 뭐라고 원을 세운지 아세요? 아미타경에 내가 사는 천국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내가 성불하겠다. 내가 만들 극락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야만 내가 그 성불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극락에는 차별 용납 못한다. 이 얘기. 내가 만든 극락에는 누구든지 간절히 내 이름을 대고 원하는 사람 올수 있게 하겠다. 내가 그걸 만들겠다.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아 이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내 이름을 대고 나중에 다 거기 오게 하겠다. 다 이런 얘기들만 쑥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경하고 제가 신약 성경이 더 먼저입니다. 더 뒤에 나온 아미타경하고 제가 그러면 같이 읽을 때뭔 기분이 들겠어요? 이게 참 애매하죠. 아무튼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전 주고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더구나 유마복음이래. 제가 유마복음으로 내려고요.
제 예고합니다. 유마경을 유마복음이라고 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유마경 강의도 이제 불원간 시작할 텐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유마는 여러분 그 불교분들은 유마경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분들은 유마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교분들도 오히려 유마경을 통해서 불교분들은 오히려 성경과 비교해가면서 유마경을 읽으실 수 있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유마거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불교분들 유마거사 절대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유마거사 조금 뭔가 거사들이 대부분 유마거사를 자꾸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런 승려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고 유마거사는요. 불교라는 틀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유마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감동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유마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 두 책이에요. 제가 유마복음 이렇게 번역할까 해요. 책을 내면. 도마복음과 유다복음을 섞어놓은 것 같은데 제목이 유마복음. 왜 그러냐? 유마경을 딱 펴고 처음 딱 들어가시면 스타트부터 정토는 어떻게 생겼나요? 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유마경 나오기 전에는요, 금강경이니 뭐니 이런 경에서는요, 정토가 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애초에 정토 개념은 망발입니다. 부처님은요, 성불 즉시로 열반에 갔어요. 열반에서, 마하 열반을 얻으시면서는, 성불에서 바로 가신 건 아니죠. 성불에서 마하 열반을 얻었을 때, 궁극의 열반을 얻었을 때는요, 삼계에서 사라집니다. 정토에 가 계시는 게 아니고 사라지신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정토라 그러면 그건 이단의 소리예요. 왜? 정토라 그러면서 묘사하는 거 보면은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이 있으면 색계예요. 그러면 아무리 높이 쳐도 색구경천이거든요. 색구경천은 아나함들이 가는 세계지 성불한 부처가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망발이에요. 벌써 부처가 정토를 만들었다 하면 망발인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데 당당하게 갑자기 유마경에서요. 그리고 화엄경, 유마경 이런 이 경전이 등장할 때 화엄경에서도 보살상을 제시할 때 종교불문, 신분불문, 창녀도 성불할, 선지식일 수 있다, 보살일 수 있다. 온갖 센 얘기가 다 나와요. 다른 종교, 외도도 보살일 수 있다. 어떤 중생의 모든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보살은. 그런데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면 보살이다. 폭군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자비한 폭군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 53선지식 중에 폭군도 등장합니다. 아내가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 보살이에요. 이런 파격적인 발상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단 소리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1세기 때 등장합니다. 입법계품이랑 십지품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유마경이 등장해요. 유마경은 더 세졌어요. 이제 마군이로도 올 수 있다. 보살은 마군이로도 활약한다. 오역제도 짓는다. 보살은 선정에 들어있는 걸 지옥처럼 싫어한다. 선정에 머무는 걸 지옥에 있는 것처럼 싫어한다. 중생구제하러 다녀야지 선정에 있는 것 자체 싫어. 선정에 들어있되 욕망을 행할 줄 알아야 보살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멀리 가버립니다. 지금 절에서 유마경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들으면 절이 날아갈 소리예요. 그걸 들으시면 절이 날아가요. 실제로 부처님의 가장 10대 제자, 가장 열심히 출가 생활을 잘했던 10대 제자를 등장시켜서 유마가 다 박살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보살 못 된다. 그래서 그 10대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대들이 보살되고 싶으면 사막도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무서운 얘기가 유마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허공에서는 너희 그 깨달음의 안주에 있는 그 허공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 없다.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다. 따라서 사막도라는 번뇌의 진짜 그 집산지, 거기 가가지고, 집결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육바라밀로 살아나올 수 있을 때만 보살도를 꽃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서만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생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왜 중생계를 가야 되느냐. 보살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 대속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마경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이랑요, 그대로 만나요. 계속해서 유마경이요, 나는 안 아파요. 보세요. 유마가 자기는 안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문병 간 거거든요. 보살들이 문병 온 거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난안 아픈데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태속이에요, 태속. 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중생이 아프니까 같이 아프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안 아파야 내가 안 아프다 이래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고 중생이 안 아프면 나도 병이 없다. 이 양반은 이미 부처급의 유마고사는 부처급의 존재인데 아플 일이 없는데 아프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아프시냐? 중생이 나는 아플 일이 없는데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이거를 유마경보다 훨씬 전에 주장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이런 이 요한복음 모든 복음에요. 그 고구절만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런 거 보고 제가 이제 중시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요 구절만 하나 읽어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란 뜻이에요. 인자 그러면은 십지보살이에요. 불교 불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은 게 십지보살. 인자가 온 것은요, 성김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불어 중생의 지금 이 세계에 안 와도 되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보살이 이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돼주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죄 지은 사람들 죄좀 대신 좀 갚아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 않은데도. 이게 유마경은요, 계속 이 얘기만 해요. 보살은 예, 중생을 위해서 불어 생로병사를 겪을 줄 알아야 보살이다. 보살은 중생에 청하지 않은 벗이 돼서 그들, 그러니까 청하지도 않았어요, 중생이. 그런데 청하지 않은 벗이 돼서 와서 도와줘야 보살이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정토 얘기하고요. 정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불국토. 천국이죠. 불국토란 개념이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미타경이나 지금 유마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토가. 성경하고 너무 유사한 아미타경. 그리고 유마경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정토가. 주제예요. 시작부터 정토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유마경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부처님이 이미 정토는 와 있다 그래요. 근데 사리자가 제 눈엔 정토가 안 뵙니다. 왜 우리 부처님 불국토만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탁 해가 떠 있는데 장님은 해를 못 본다. 누구의 문제냐? 이걸 물어요. 해가 문제냐? 해를 못본 사람의 문제냐? 해는 광명한데 안 보이면 못 보죠. 네 마음이 더러워서 못 보는 거다 하고 사리자를 딱 빛을 쏴주니까 사리자가 눈이 열리니까 우리가 산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미 정토는 와 있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중생들의 지혜가 성숙되기를 돕기 위해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주구장창 중생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보살. 열반 따위는 아주 그 우습게 하는 보살. 초기 불교에서요, 3계를 초월해서 열반에 드는 그 성스러운 스토리가 유마경에 오면 그딴 스토리는 집어치우러 가요. 유마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열반에 가자고 말하는 부처를 날려버리고요. 이미 열반이야. 이미 열반이고 난 여기서 보살도를 실천할 뿐 사바세계를 떠나선 안 돼. 그러니까 그 부처가 되기 위한 존재가 보살이었는데 유마경에 오면 완벽하게 보살이 부처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또 석가모니를 받들어요. 왜? 부처를 모시는 불교의 형상은 취하고 있지만 이미 역사적 석가모니도 아니고 내용에서 부처의 초기 불교적 내용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를 공격하기 뭐하니까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배운 10대 아라한들을 모아다가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대승 부처님으로 변해 계세요. 내가 언제 소승 얘기했다고 하는 식으로 딱 변해 있고 부처님 말씀 제일 잘 듣던 10대 제자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유마거사가 부처님과 한 뜻이 돼서 대승 보살도만 노래하는 스토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경인데, 자, 이거를 초기 불교 관념을 갖고 있는, 지금 아무리 대승한다고 해도 여러분 초기 불교 관념을 갖고 불교를 공부하고 계세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석가모니의 행실을 갖고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유마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고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가다 가다 유마경에요. 뒤에 온갖
신약성서에 나올 법한 말들이 계속 나오다가 가다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나와요. 그 유마고사 신통이 자유자재에서 방이 요만해요. 그런데 이 방에 우주의 보살들이 다 모여요. 들어와도 남아요, 방이. 그런데 어떤 소승 하나가 아,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나 하니까 어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이런 구도하는데 먹을 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딱 뭐라고 해놓고는 바로 정토에서 천국에서 끌어다 음식 끌어다가 다 먹여요. 근데 처음에 음식이 작으니까 이걸로 다 먹겠나 그래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보살들 다 먹고 또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랑 똑같고요. 나중에 진짜 똑같은 게요. 나중에 그걸 먹은 사람들 몸에서 계속 향기가 나요. 천국의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어서 계속 향기가 나요. 이 향기가 언제 가십니까? 하니까 너가 도를 이룰 때까지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도를 이룰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도를 이룬다. 영생이다. 이런 발상들이요. 신약성서랑 연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무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경전적 비교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살상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 진짜 보살이라면 신약 성경을 볼때 예수님의 보살 행각이요. 눈물 날 정도로 와닿아야 돼요. 보살이 이런 거지. 보살은 이런 모습이지. 중생을 위해 모든 걸 내주는 분이지. 그냥 이러기 위해 살아가는 분이.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또 중생을 위해 또 오시는 분이지. 이런 관념이 딱 박혀서 이걸 보시면 이 보살이 아, 위대한 보살님이 저때 이스라엘에 저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벽을 깨시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유마경과 지금 이 성경과의 얼마나 벽이 있겠어요? 날려버리시고 유마경도 이해를 못합니다. 성서를 이해 못하면 유마경을 이해 못하고 또 여러분 유마경을 아셔야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오히려 불경을 보고 불경의 보살 사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돼요. 화엄경이나 유마경을 꼭 보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기독교 분들은 불교 분들은요. 예수 보살경 이래 가지고 제가 여기 딱 이름 붙이라고 그랬죠. 이름 쓰시라고. 예수 보살경. 아침 저녁을 읽으세요. 예수 보살께서 이와 같이 들었다. 예수 보살님이 나는 선한 목자니 어린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근데 가짜 목자는 돈 받고 목자 생활하는 이 양반은 늑대 오면 바로 도망간다.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자.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다른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얘기예요, 저는. 마지막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지금 방향을 잡으시려면 불교, 기독교 이런 벽에 빠져서 보시면 안 돼요. 벽 속에서 보면 벽에 있는 만큼 그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다 깨버리세요. 깨버리고 나면 우리는 양심 안에서, 불성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매 순간 자명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지금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이미 양심 성도고, 양심 사도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이죠. 그래서 다 보살 되시길 바래서 지금 이렇게 외쳐봅니다. 여러분 다 보살 되실 수 있어요. 보살 이미 육바라밀 안에 살고 계세요. 이미 정토가 왔기 때문에 정토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육바라밀 하고 살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정토가 왔다는 걸. 예수님이 이래요. 이미 천국은 왔다. 그런데 너희가 모른다. 너희 가운데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은 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모른다. 유마경. 이미 정토는 와 있다. 그런데 태양은 떴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 태양이 보일 리가 있냐? 이렇게 눈 떠라. 눈 뜨면 정토다 이미. 여러분 이미 육바람을 세게 살고 계세요. 컵라면을 하나 샀습니다. 3분 인욕해야죠. 3분 인욕, 4분, 3분의 4분 인욕해야 됩니다. 뭐별수 없어요. 인욕해야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육바라밀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쓰고 사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쓰고 살면서
탐진치로 육바라밀을 왜곡시킨 것만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매 순간 육바라밀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의식해 주시면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꾸 어제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나의 욕망을 자극하네 사바세계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사바세계가 자꾸 나의 육바라밀을 자극하네 라고 보실 줄 알아야 보살이에요. 유마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사바세계에는요. 이미 정토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그 시비 걸지 마시고 욕망 있네 없네 시비 걸지 마시고 유마거사가 그럽니다. 선정에 들었다고 진짜가 아니고 선정에서 욕망을 부릴 줄 알아야 진짜다. 이런 얘기는요. 사바세계를 절대 긍정하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만 투입하시면 그냥 다 정토가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이 세계가 더럽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컵라면 하나 드실 때 여러분 이미 정토 속에 살고 계시다는 게 거의 3분 인욕 이미 감내하고 계시죠. 살 때부터 알고 계셨죠. 3분 참아야 돼요. 물 부을 때요. 선을 지키셔야죠. 선 넘으면 맛이 없죠. 지게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고기 그래야 맛있다 하는 게 반야바라밀. 순서 아는 게 안 잊어버리는 게 반야바라밀. 예, 그 선 지키는 게 지게바라밀. 그것도 했으면 뭐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인욕바라밀. 이런 게 여기에 정진도 들어있고 보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여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잠깐 딴 생각하면 한 5분, 10분 갑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일 하나, 밥 하나 차려 먹는데도 얼마나 육바라밀을 써야 이게 딱 맞게 음식이 나오고 딱 맞게 우리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능 또 시험 있었지만 수능 하나 보려면 육바라밀 총동원해야 돼요. 잠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려고 별짓 다 하죠. 각성제 먹으면서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깨어 있음. 남들 또 공부하는데 참아 안 되잖아요. 정진력. 예. 그리고 또 뭐 지게. 자기가 정한 룰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서 마음 관리해야죠. 그 흔들리는 마음 계속 깨워서 관리해야죠. 얼마나 고생해서 육바라밀 다 써서 그러면 시험장 가서 자기 능력 다 펼친 데까지. 그럼 그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그게요. 여러분 양심 안 쓰고 참나 안 쓰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수험생들 학교 후기 보세요. 자기 육바람에 총동원한 얘기만 거기 다 써있습니다. 나 어떻게 인내했다, 어떻게 공부했다, 현명한 판단을 했다, 어떻게 깨어있었다. 또 어떤 인간관계, 또 보시 그런 측면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나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험생활의 그 페이스를 조절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맞춰간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거 육바라밀이 전 정토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육바라밀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시는 거예요. 정토에서 계속 머무시고 정토를 떠나지 마세요.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이미 천국은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을 할 힘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 거하세요. 늘 거기 머무세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생으로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 제자 중에 요한의 그 편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양심이시다 하듯이 거기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육바라밀 하세요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육바라밀이시니까 육바라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불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서로 늘 육바라밀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자비롭게 대하세요. 우리의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은 육바라밀입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 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불자가 되고 보살이 돼요. 육바라밀을 멀리하는 순간 깨어있지 않고 보시를 탐욕을 부리고 보시를 거부하고 탐욕을 부리고 파괴를 하고 나태하고 성질내면서 예, 깨어있지 못한 순간 여러분은요. 그리고 무지에 빠지는 순간 육바라밀 어기는 순간 기독교식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깨어있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듯이 깨어있는 순간 여러분 불자가 되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저 마구니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마경하고 신약성서를 합해서 설법해봤어요. 방금. 어느 경을 읽으셔도 이 얘기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시는 분이 지금 살아서 여기서 정토에 사시는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